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가 김윤중 선수입니다. 예, 김윤중. 자, 두 선수 점프로들이 역시나 승자조에 올라왔는데, 예, 여기 승자조와 패자조는 단판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 선수는 16강 올라가고요. 지면 최종전 아마추어 선수 그 원지훈 선수와 그 아까 누구였죠? 네, 아까 누구였을지 기억이 안 나네. 아, 황재성 선수. 예, 네, 황재성 선수. 자, WJ님 스크 5개.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는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경기가, 예, 술 먹는 고래님 반갑습니다. 술 먹는 고래님 반갑고요. 예, 여러분들 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이사피 시몰 현재 승자 맞추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예, 네이버에 아이사피 시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 이렇게 바로 가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이벤트 게시판, 예, 바로 있죠. 여기 메뉴 중에 이벤트 게시판 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아이사피 시몰 소닉 15차 스타랭킹 우승자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벤트 참여, 예, 이번에 많이 잘 되면 16차까지 후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예, 네이버에 아이사피 시몰 검색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아이사피 시몰입니다. PC. 예, 뭐 네이버 검색어까지 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여튼 들어가셔가지고 이벤트 게시판 들어가셔서 랭킹전 우승자 맞추기 이벤트, 예, 1등 상품은 신발판 마일리지 20만원, 2등은 신발판 마일리지 10만원, 3등은 신발판 마일리지 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예, 그 다음 차 때도 후원을 해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진짜 이건 조회수까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검색하셔서 아이스타피싱을 들어가셔가지고 컴퓨터 구매를 뭐 당장 안 한다 하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 때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예, 랭킹전 업체, 후원 업체, 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한번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해보자, 뭐! 온베럭에 바로 커맨드 올라가고 있는 쪽은 김태형 선수입니다. 자, 프로반기. 그러면서 SCV가 프로 보니까 반겨주러 나가죠, 바로. 예, 바로 반겨주러 갑니다, 지금. 자, 프로브는, 예. 아이스타피 시몰 컴퓨터 야동 잘 돌아가나요? 지금 뭔 개소리야! 넌 컴퓨터 매장 가가지고 매장 그 직원한테 이걸로 야동 잘 봐주는, 야동 잘 돌아가나요? 라고 물어보냐, 이 새끼야? 자, SCV 힘 남았습니다. 10. 자, 김윤중이 질럿과 프로브까지 와서 계속 압박을 지금 가해주고 있죠. 지금 내려옵니다. 자, SCV 나가고 있고 질럿과 프로브 한기. 자, 어쨌든 11시 앞마당 쪽에 넥서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자, 지금 김윤중이나 김태형이나, 예, 알비다이오님께서 스티커 한 개 감사드립니다. 예, 소리 제일 크게 하는데 아나 개 시끄럽네. 너 사운드를 낮춰. 그러면은 내가 언제 소리를 지를지 모르니까 뭘 나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뭐라 그러냐. 넌 TV에 나온 사람한테도 소리 지르면은 아 저 새끼 존나 시끄럽네 이럴 거냐 이 새끼야. 너가 낮추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들어간 길에 SCV 쫓아내네. SCV 도망가고 있고, 자, 정찰에도 어쨌든 김태형도 성공을 했습니다. 두 선수 점프로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SCV 잡아내고요, 지금. 자, 어쨌든 뭐, 지금 프로브 한기가 SCV를 고작 그, 붙여야되는데, 자, 질럿 한기, 예, 상대방 김태형은 안전하게 벙커를 짓고 시작을 합니다. 질럿으로는 뭐, 아무 킬도 못 올렸어요. 뒤에서님 영상 한기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이러면서 안마드 멀티까지 완성된 상태의 김준중 선수. 뭐 개인적으로 리그에 대한 한이 워낙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리그에서는 꼭 우승을 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갖고 나왔을 겁니다. 소닉 면상홍규님께서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예, 댓글을 달면 됩니다. 아이사피 시몰에, 예, 지금 애를 들어보시면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시고 아이사피 시몰에 들어오셔서 여기 우승자 맞추기 현재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소닉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황유진이라는 사람이 댓글 달았죠. 이번 리그에 참여한 선수 중 우승할 것 같은 선수. 황유진이라는 사람이, 와, 나를 또 우승할 것 같다고 그러냐. 황유진. 자, 어쨌든 SCV는 12시로 올라가는데, 프로반기는 입구를, 자, 막아주고 못 올라가게 해야죠, 지금. 네. 자, SCV 한기 잡아줍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트리플까지 김윤중 선수가 무난하게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테라는 오히려 터렛을 막으면서, 이야, 김태형이, 1부 퉁퉁퉁, 1부 시니모드, 나옵니다, 지금. 3배럭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대방 트리플 넥서스에 맞대응하는 이런 전략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리플이란 그 멀티는 어찌됐든 병력이 한턴 쉬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병력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나오려면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바칸이 통할 수가 있는 김태형이 그 잘하는 이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죠, 지금. 네네. 자, 어쨌든 그 드라운들은 지금 빠지고 있고 뭔가 모르게 한번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올 초강령님께서 영상 한개 감사드립니다. 예. 자, 김태형이 선택한 이 바카닉이 자, 메딕 한 마리 나왔고 마리 한 마리 나왔고 탱크들 나오고 있고 아카데미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 엔지니어링 베이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 자, 근데 다만 프로토스가 아쉬운 점이 뭐냐? 드라군이라던가 프로우라던가 한번 던져가지고 상대방의 그 배럭은 안 돌아가도 물론 뭐 탱크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베이 업그레이드 돌아가 자 방금 취소를 했어요 자 엔베이 업그레이드 돌아가다가 방금 취소를 했습니다 김태형 이건 자원적인 압박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상대방이 업그레이드를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취소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소를 한 김태형 선수예요 자 팔라나 올라오고 있고요 소닉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별풍선 리액션이 너무 약해서 쏘기 싫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 받는다고 해서 안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예, 맞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저는 아프리카를 평생 하고 싶고 별풍선 때문에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은 별풍선을 제가 예전에 전역을 했을 때 별풍선이 이제 한창 이제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방송을 하다가 별풍선에 집착을 하게 되죠. 예, 그날 방송에, 아, 오늘 2,000개 못 채우면은 뭔가 안될것 같으니까 자꾸 별풍선의 생각이 나다 보니까 방송을 못 즐기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 신발팜이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프리카 방송은 취미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인연을 쌓고 싶은 사람이지, 아프리카로 떼돈을 벌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거면 당연히 5만 원 누가씩 던져주는데 당연히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좀더그 후반 그 장기적인 거, 더 뒤를 돌아보는 거고, 당장에 그 아프리카의 돈을 바라보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셔틀 한개 내려오는데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포베럭에, 자, 그러면서 지금 마린가 그 메딕들, 탱크들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지금. 자, 어쨌든 드라군이 지금 박하닉, 김태형의 이한 방에 김태형이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자, 김윤중 선수가 침착하게 가야 돼. 침착하게, 지금은.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리반기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리반기에. 마린데 많이 터집니다. 마린 터져요, 지금.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탱크들까지, 마린들까지 이동시킵니다, 지금. 메딕들까지 이동시키고 있죠. 아, 리반기 잡았어요, 근데. 리반기 잡혔어요. 자, 셔틀 소급은 됐는데, 리반기 잡혔고. 자, 탱크들 좀씩 이동하면서 터렛을 받기 시작하는 벙커와 터렛을 받기 시작하는 김태형 선수입니다. 김윤중 선수 질러 돌리고 있죠. 응이 돌리고 있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 자, 김태형은 시간이 없어요. 리방이 잡았을 때 조금이라도 전지를 더 많이 했어야 됐는데, 자, 우선은 추가 병력을 기다리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추가 병력 기다리고 있죠, 지금. SCV와 마린들, 탱크들까지 올라오고 있고, 자, 마린들은 벙커에 들어가요, 지금. 프로토스가 침착하게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리버가 또 나왔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시간을 너무 지금, 자, 질럿들을 한번, 네. 자, 마린들로, 자, 질럿 3개까지 잡아주고요. 지금 이 흘린 병력들을 다 잡아주고 있는 마린들입니다.
자, 김윤종 시간을 끌어서 어찌됐든 막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윤종이 무조건 막아내면 되는 건데 김태형은 무조건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자 털에 아 벙커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옵션 또 잡고요 지금. 마린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린들. 자 셔틀 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자 드라곤과 질럿들이 나오는데 자 메딕들 탱크들까지 있습니다. 탱크 숫자 많고 벙커 안에 마린들 들어가야죠. 벙커 안에 마린들 들어가고 리페어하고 마린 또 들어가고 쓰리 벙커 싸우는데 뚫어냅니까? 뚫어내면 경기 끝나는 거거든요. 뚫어내면 자 김윤종 리버와 드라곤 질럿들 뚫어내는 분위기예요. 김윤종 벙커 안에 팀백 쓰면서 들어가지만 이거 뚫어내면 김윤종이 경기 분위기 너무 좋아지죠? 너무 좋아지죠, 지금은? 아, 이거를 시원하게 뚫어냅니다. 자, 이거는 김태형. 뭔가 타이밍상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갈 거면 빨리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김윤중 16강 진출 바로 앞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윤중 선수. 리그에 한이 많은 김윤중이 이번 아이스 아피 시범 15차 스타랭킹전에 16강에 가장 먼저 올라가길 부지런히요 김윤종 선수. 자, 셔틀 리버 한 마리 내리고 투 리버 내리고요. 투 리버 내립니다. 투 리버. 아 김윤종. 예 지금 뭐 엄청난 그런 그 경기력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자 질럿들까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게이트들 많아요. 자, 질럿 드라운드 또 돌리고 있죠, 지금.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팩토리에서 나온 병력과 마린으로 한방더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뭐 정말로 그 뭔가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예. 자 마인드 깔기 시작하죠. 김윤중이 16강에 올라가기 일보 직전이 이 상황에서 김태형이 뭔가 정말 큰 변수의 경기를 한번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스타크래프트 1이란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끝까지. 네. 5시에 마이크 잡은 라바 뭐예요? 버그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야? 개빡치네. 벌츠드까지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김태형이 어쩌면 쏘닝 삭발할 수 있나요? 이러는데 삭발할 수 있죠. 예. 이거 만약에 김태형 선수 이긴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명경기 만들어 준 거에 예. 감사함에 삭발하겠습니다. 15차 스타 랭킹전. 예. 당장 삭발하러 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김태형 역전을 한다 그러면은 예, 삭발할 만큼 김윤중이 유리합니다. 예, 김윤수가 많이 유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김태형이 그만큼 힘들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너무 많아요. 질럿 드라곤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아홉시 멀티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거는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 마지막 변수를 만들어내는 병력이 나오고 있죠. 정말 마지막 변수를 만들어내는 병력이에요. 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자, 이거는 지금 질럿들의 숫자도 너무 많아요. 그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죠. 이거는 김태형의 리버까지 내리고, 아, 리버 에스케로 컨트롤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는, 예, 지금 그, 김윤중 선수의 컨트롤 보세요.
김윤중 선수의 개인 화면 컨트롤 보시면은 리버를 일일이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서 예, 지금 쌓아주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아 이거는 탱크들 다 날아가고 치지가 나옵니다. 치지 김윤중 선수가 16강에 가장 먼저 올라가면서 김윤중 선수 웃고 있는 모습. 아 댄스를 추고 있는 김윤중 기분 좋죠. 16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김윤중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아 이번 15차 4랭킹전 리그의 한 반은 김윤중이